둘, 셋! 안녕하세요! 엄마는 아이돌의 가희, 박정아, 현진이, 별, 야눈지, 막둥이 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지금 밤 10시인데 그리고 육퇴들 다들 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아, 아직 안 되는 게 절대 아직 안 지금 사실은 10시면은 네. 육퇴하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맞았어. 지금 이제 막 아우 나 이거 엄마는 아이돌 이거 나방 들어와야 맞아. 되는데 애들 왜 앉아니 막 이게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계실 거예요. 아 뭐야 저거. 저 지금 양은지 씨 양인형 남편도 정말 양인형. 어, 인형이래, 인형이래. 잠깐만 있어봐, 여보, 여보 안 들어오니? 말하지.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다. 남편들 있잖아요, 다. 자, 우리 남편 뭐 하는 거야? 뭐야, 그거? 남편들 빨리 소환해요. 이 양반이 지금. 아니, 근데 은지 씨, 그 이호 씨가 원래 네. 평소에 양인형이라고 불러요? 진짜? 네. 예쁘다고 원래 해주지 않아요, 하하 오빠도? 형부들 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잖아요. 어,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럼. 아, 맞았어! 그럼. 나도! 나 되게 예쁘다 소리 되게 많이 들어. 아, 물론이죠! 나는 잠깐 내 남편이 나한테 인형이라고 얘기하는 걸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소름이 돋았다? 잠깐 왜 그러지? 치는 와중에 뭘. 현재! 이러더라고. 잠깐 지금 별이 씨 남편분 하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돈 좀 내세요. 어머 지금 하하 오빠 너무 웃겨. 엄마는 아이돌 제작진은 엄마를 집에 보내라. 빨리 오래. 아직 아무도 안 잔다고 애들이 빨리 집에 보내래요. 아씨 전에는 보내줘라. 목소리 들려. 들린다. 미안해 여보 오늘은 좀 고생 좀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도. 아니 나만 할 수 없지. 빨리 또 좀 어떻게 노래방에 분위기를 올려주세요. 결혼합시다. 자 믿거든. 불러주세요. 뭐 해야 주세요. 되지? 뭐 하지? 따니. 어 하하 오빠 다시 등장. 공백이 좋지. 자기 노래 오아 당신 노래를. 아, 갑자기. 아니야. I think 그러네. I. 내가 보낸 신청곡. I think I love you. 그 노래 너무 좋아 언니. 오케이. 아 이 노래 알지. 아 프랑스 혜교 언니 생각나네. 그쵸 송혜교 씨, B 씨. 어, 언니 잘 지내죠?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믿었죠. 내가 그댈 사랑한다니 말도 안 되죠.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대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생각나. 뭐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아, 아줌마들 야. 텐션 올라갔다. 저기 작가님들 먼저 퇴근하시고 저희 계속 가셔요. 좀 한 2시간 놀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엔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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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라라 쫓자. 엔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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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라라 쫓자.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우리. 머리 어깨. 네. 머리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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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두 번. 아, 왜? 아, 그건 아니야. 여기는 대형 먼저 같이 나갈게요. 땅을 짚으면서 골반을 위로. 골반을 위로. 빨리 위로. 2, 3, 도착하고. 그 손은 조금 가까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앞에 분이라도. 봐봐. 자. 앞에 앞에 그렇지. 아 잠깐만. 눕히고. 앞에 봐. 좀 더 천천히 해줘. 한 번 더 갈게요. 좋아요.
은지 왜 안 와? 콩나물 아침 콩나물 다듬고 있던데. 이렇게 맛있는 밤에 바로 찍어서 먹어. 오늘 또 들어서 하니까는 돌리는 거야 아니면 섞으면 어떡해. 와. 어구. 나 괜히 뒤로 오려고.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니라고? 내가 밖에서 내가 돈 많은 집에 애견샵에 돈 많이 쓰시는 그냥 청소비나만 말하고. 야 너는 무슨 부잣집 말티즈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두둔 오늘의 의사 일단 긴 게 없네. 이거 뭐냐고. 아니, 이것만 입는 거 아니지? 이거 하나 입지? 그렇지. 야 저희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걸린 거야? 여긴가? 아 여기구나. 자 리더 리더로서 이제 한 턱 쏴. 어 그렇지. 한 턱 쏴. 자꾸네. 이쁨에 연이 먹는 거에 민감해.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치킨 사왔어요? 마음에 든다. 여보. 여보.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잠깐만.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내 동생은 또 울어. 엄마! 아니, 너 뭐야, 제작진! 내 동생 왜 이렇게 울어, 여기서? 아니, 제작진 뭐야? 아니, 언니 알았어? 전혀 맹세하고 나도 몰랐어. 진짜 뭐야? 아니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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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아이고 미라도 오랜만에 봐. 이 시간에 아니 니넨 앉지 마. 앉지 말라고. 떨어져. 떨어져 지금. 임시 금지라고. 자기 지금 뭐해? 아 다들 술 마시는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먹어 일단 먹어. 진짜 대박. 아, 다들 방방.
치킨 먹고 싶다는 거 아니야? 계속 나 치킨. 딱 사왔네. 대박. 역시 두 분의 일심 동생하더니. 아,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죠? 고마워요. 아니, 은지 너무 잘 챙겨주고. 방금 리더가 되셨어. 리더가 되셨네. 우리 지금 우리 팀의 리더가 되셨어. 야, 축하한다, 정아야.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와서 얼굴이 밝아졌는데 얘는 너무 우니까.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든든해. 언니가 친언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맞았어. 우리가 조금 다른 자매들보다 많이 애틋한 관계라. 생각도 못했네, 생각도. 아, 근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저는 방송을 정말 세 번, 네 번씩 또 다 돌렸어요. 한 회를 세 번씩 보는 거잖아. 아, 그거 TVM 무제한이야. 그래서 계속 봐야 돼. 진짜 돈을 낸 거잖아, 어쨌든. 솔직히 1회 때보다 나는 점점 더 놀랍고 약간 몰입되는 것 같은 게 너무 다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는 처음에 언니 아이돌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뭐 사실 그려지진 않았지. 나 손톱 원래 짧은데 나 더 짧아졌어. 엄마는 아이들 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기분인지 알지? 근데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 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넥스트 레벨 방송했을 때 나 그 솔로 파트 중에 나 미스터리 원샷에다가 그냥 원샷? 그냥 이게 딱 잡혔는데 오빠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수줍었어. 내가 수줍어. 이뻤지. 왜 저래? 약간 이런 거. 아, 이게 잘 때 나는 계속 무한반복해서 봐. 달큰해. 이 새끼 사랑하니까. 아, 미치겠다. 됐지? 이제 술 먹자. 아, 마음에 들어. 별의 남자 버전. 마음에 들어. 별의 남자 버전. 진짜 찐 부부다. 최고다. 사실 나는 방송 보고 은지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 놀랍던 모습을.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누군가. 제가 진짜 내 동생이 맞나? 뭐 가족끼리는 그런 진지한 얘기 할 일이 없잖아. 나는 사실 너무 활동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난 얘가 활동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어요. 중간에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절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생활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애가 생긴 거답지 않게 그러니까 너가 인터뷰한 거 중에 제일 너 나 보지 마. 안 봐. 우리 또 눈 마주치면 우니까. 터질 포인트. 근데 그러니까 말한 거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나는 일찍 결혼하고 뭐 남편도 없이 어쨌든 애들 케어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씩씩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본인이. 예쁨 받는다고. 남편이 없고 늘 부재중인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보란 듯이 더 애 잘 키우고 더 안 외로워하고 남편한테 힘들다는 소리 안 해야 되고 그게 더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더 예뻐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좀 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찡찡거리지 않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연습할 때도 그래요. 씩씩함이 몸에 배있고 남편 없는 생활이 혼자 그냥 배어있는 애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오랜 기간 보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라고 그냥 당연한 은지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방송을 보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나도 이제 느끼게 노력한 되니까 노력한 거였어. 방송을 보면서 계속 알게 되더라고. 몇 티를 안 내긴 해요. 티를 진짜 해. 가족한테도. 나는 언니가 선희의 그 반찬 싸고 그럴 때 셀프캠 찍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그 말에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 애 엄마라는 사실을 다 잊지 말라고 그래, 방송 것들.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나는데 이건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좀 미안한 거는 있어. 왜냐면 이거 내가 준비할 때 시기가 남편 진짜 오랜만에 앨범 낸 시기랑 겹쳐서 사실은 좀 막 내 거 하느라고 정말 많이 못 챙겨줬어. 맞아. 정말 그 그래서 좀 되게 언니가. 맞아. 진짜 미안했어 그게. 그 예전에 앨범 냈을 때는 챙겨줬어. 챙겨줬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찬송가. 잠깐 마이크 좀 떼고. 너네 너무 홀리해. 너무 홀리해. 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많이 해주지. 옆에 있는 이제 수민이, 뭐 지우, 이렇게 나랑 같이 이제 하는 그 여자 친구들, 동료들이
오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 이제 좀 비워달라고 하지. 근데 진짜 할 말 없어 그러면. 왜냐면 훨씬 잘해. 아 정말 훨씬 잘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건 뭐 남편도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야. 근데 이번 방송 보고 다들 집에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나는 은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약간 가끔 불편할 정도로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활동하는 애 같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가수 같이 보여. 아 가수예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나는 내 그냥 베프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 베프였는데. 갑자기 연예인 된 느낌이야? 내가? 자 이제 뭐 이제 진짜? 뭐 하는 거야? 이제 진실 네? 게임 할 거야 뭐야? 아 저희 며칠 있다가 저기 농구장에서 화사 접혔어. 네, 어머, 첫 스케줄이 방금 들었어. 그럼 이제부터 행사도 막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연예인이야. 행사한다. 행사 너무 좋아. 완전 라이브로 막 우리 여섯 명이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 아, 그게 농구장 라이브 진짜 힘든데. 리허설 계속 돌아가지고 우리가. 떨리는구만. 진짜 하는구나. 집중 집중 시간이 없어. 오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더 잘해야겠다. 근데 거의 끝나가는데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안 끝날 수 있어.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 모든 끝은 있어야 돼. 아름다운 입안이 파탄나게 생겼다잖아 지금. 나는 오빠 아직 벌써부터 끝나면 이 모든 게 막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아~ 막 아니야. 그런 어 벌써 헤어질 채비를 하고 있어. 그게 너무 귀여워. 벌써 아 또 가인은 또 발리고 너 캐나다고 하니까. 다 가는구나. 그래서 발리 공연 가고 또 캐나다 공연 가고. 맞아. 여보 그러면 좀 나는 다녀올게. 발리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도대체 지금 이 시간까지 무슨 연습을 했는지 내가 한번 볼까? 자, 어서 보여줘봐. 너무 보고 싶은데? 당장 너네 끼를 펼쳐봐. 여기에서. 아, 저 이 힙합 이거 너무 좋다. 아니면 니넨 쫄보야. 당장 날 감동시켜봐. 닭살을 돋게 해보라고. 야, 나야, 쫄았어? 예전엔 네가 아니야. 박정아, 뭐 하는 거야? 보여줘! 어? 선혜야, 뭐 하는 거야? 너의 끼는 캐나다에 두고 왔냐고? 어? Hello!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들 피곤한 거 다 아는데 여기까지 와준 하하 오빠랑 미라 씨를 위해서 우리 같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자. 좋았어. 그 네가 리더니까 혼자 해. 야, 내가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니? 너 리더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 야, 정아 이거 보여줘. Next. 디귿. 이거 주고. Next. 이거 보고 언니랑 오빠랑 나랑. 아, 나 너무 웃겼잖아. 웃겼잖아. 디귿 너무 웃기지. 나도 해놓고 너무 웃겨. 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자, 이제 가. 진짜 피곤해. 먼 길 와갖고 진짜 고마워. 세아의 엄마 떠나고 나의 와이프 떠나서 그냥 진짜 가수 별로서 불태우는 거 저는 밀어줄 생각입니다. 와. 엠넷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어 주신다면 TBN이야. TBN이에요. 이렇게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후회 없이 펼치고 다들 마찬가지인 게 이 맛을 봤잖아. 이 좋고 본인들이 이제 신나서 했던 것들을 또 하루아침에 그만하는 그 마음은 야, 다 울잖아. 나 죄송합니다. 왜 또 우는 거야 오늘 진짜 한 20번 운다 오늘도. 벌써 아쉽고 너무 짧고 진한 팀인 것 같아서 그냥 왜 그러지? 아니 우리가 아니, 너무 우리 마음 우리 너무 우리 마음을 알아줘서 그 마음을 너무 알아서 같은 마음. 남은 기간 동안 원 없이 한 없이 다들 더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